단단장 보나요? 단단장 빅 뱅크샷. 여기서 장쿠션 오, 맞고 진로가 득점됐어요. 멋진 아, 플레이 히다우리에. 아, 가까스로 마지막에. 네. 조건희 선수와 강동근 뭐 강지은 선수는 뭐 히다우리에라면 뭐 이 정도는 득점을 그렇죠, 한다고 뭐, 보는 건가요? 뭐 그렇게 썩 놀랍진 않다. 뭐 이런 느낌. 아, 뭐. 자, 옆돌리기. 한지은. 오. 흐름이 팽팽한데요. 조금 짧게 진행이 될 뻔했습니다. 네. 물론 짧게도 진행됐고 여기서 가까스로 득점이 됐죠. 아슬아슬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장가혜 선수도 3뱅크 걸어치기 성공! 뱅크샷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장가인 선수의 뱅크샷이 나왔어요. 6대5 역전! 아, 정확하게 아, 걸어냈습니다. 김가게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빨간볼을 거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빠르게 판단을 했네요. 아닌가요? 직접 비껴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네 성공. 오, 잘 만들었어요. 7대5 두 점 남았습니다. 장가인 선수가 여기서 석점 추가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예민한 입사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네. 회전력과 정확한 두께로 비껴치기를 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이거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저는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아마도 뭐 뒤돌리기를 치라는 얘기였던 것 같겠죠. 그렇겠죠. 네. 뱅크샷 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점짜리로 확실하게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도 뱅크샷의 찬스가 온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순식간에 8대7 아,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 있는 강동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까다롭게 느낀 거죠. 강진 선수가 지금 한 점도 기록을 못 하고 있고 히다우리에만 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한 이닝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이번 이닝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3뱅크 샷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가인 선수가 출발 3뱅크 여기서 걸리면 아, 아~ 살짝 짧아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걸리면 끝나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아. 사실은 뭐 수치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각이었는데 네. 아, 장가인 선수가 전달하는 회전량과 속도감이 아,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기도 네. 하고요. 당점도 낮췄고 아 지금 한지은 선수가 속도가 빨라서 지금 짧은 거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장가인 선수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또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옆돌리기 아 이거를 이거 옆돌리기 마무리했습니다. 아 강지은이 피니쉬 블로우를 날렸습니다. 아. 네, 8점을 히다가 쳤고 강지은이 마무리를 했네요. 사실은 마음의 짐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았는데 네. 히다우리 선수 혼자서 8득점을 만들었고 강지은 선수는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 마지막 마무리 득점 하나로서 네. 모든 부담감을 다 씻어냈습니다.